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원년 서기전 37년입니다. 인이력 왕심하니 지비류국하여 이날인 서이 사냥렵 갈왕 차절심 이날인 서이 사냥렵 갈왕 차절심 사냥을 하며 찾아서 이를지 끄럴비 허럴유 나라국 이를지 끄럴비 허럴유 나라국 비류국에 이르렀다. 기국왕 송량 출견왈 과인 벽 제해우하여 거기 나라국 임금왕 소나무성 사양할 양 날출 볼견 가로왈 거기 나라국 임금왕 소나무성 사양할 양 날출 볼견 가로왈 그 비류국 임금 송량이 나와서 보고 말하였다. 저글과 사람인 과인은 임금 자신이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입니다. 1인칭 대명사입니다. 궁벽할 벽, 여기서는 치우칠 벽, 이슬제 바다해, 여기서는 물해, 모퉁이 우, 저글과 사람인 궁벽할 벽, 여기서는 치우칠 벽, 이슬제 바다해, 여기서는 물해, 모퉁이 우, 내가 비류국 임금 송량이 강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미상 덕견 군자르니 거밀 해우 상우하니 안일미 맞불상 여기서는 일찍이상, 어들덕, 볼견, 임금군, 아들자. 군자는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입니다. 안일미, 맞볼상. 여기서는 일찍이상, 어들덕, 볼견, 임금군, 아들자.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다. 이제금 날일 만날 해 만날 후 해후는 누구와 우연히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상 만날 후 이제금 날일 만날 해 만날 후 서로상 만날 후 오늘 우연히 서로 만나니 불력 행오와 연불식 오자 자하 이래로다. 안일불 또역 다행행 어조사호. 불력호환은 또한 뭐뭐한 일이 아닌가. 안일불 또역 다행행 어조사호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럴련 안일불 알식 그러나 알지 못하겠다 나오 아들자 예수는 그대자 스스로자 예수는 붙어자 어찌하 말열리 올래 그럴련 안일불, 알식, 나오,
나는 비류국 임금 송량입니다. 아들자 여기서는 그대자, 스스로자 여기서는 부터자, 어찌하 말열이 올래.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비류국 임금 송량은 고주몽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